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법인은 민수기 9장에서 10장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끝까지,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문 1년 가운데 일명 시내산 캠프라 할 수 있는 23일 동안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시내 광야에서 지난 1년 동안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제사장 취임식과 정결의식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 군대까지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모두 성막 앞으로 나와 12일에 걸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며 레위인들은 공식적으로 제사장 나라 공직자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낸 지 1년 만입니다. 이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출발의 최종 준비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민수기 9장에서 10장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47일 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아마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돌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9장에서 10장 10절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1월 14일 저녁 해질 때입니다. 민수기 9장 5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시내 광야에서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후 지킨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지킨 유월절은 한마디로 급하게 지킨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킵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시작으로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켜야 할 유월절이 됩니다. 이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규정을 새로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나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은 한 달 후인 2월 14일 해질 때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해 정한 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둘째 달에 지키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위한 행진 신호는 바로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막 위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하다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행진하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행진 준비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향한 출발 준비는 은나팔 두 개를 만들며 시작되었습니다. 은나팔 돌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당시 보통의 나팔은 순양의 뿔로 제작했었는데 이번에는 은나팔로 만들어 제사장이 불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출발하는 신호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은나팔 신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입니다. 둘째, 나팔 한 개를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만 모입니다. 셋째,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출발합니다. 넷째, 나팔을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출발합니다. 이렇게 서쪽 진영, 북쪽 진영이 출발할 때에도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대적들을 치러 갈 때와 제사 때에 은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드디어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케프 1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는 동행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가까운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